세빈이는 안 나와요? 생각이 없대. 아니 이놈의 집에 왜 뻑하면 생각이 없대. 예, 세빈아 일어나서 밥 먹어야지. 정말 생각이 없어 엄마. 너 또 왜 이래? 엄마. 그래 말해봐. 우리 나하고 주명 씨 어디 멀리 가서 살면 안 돼? 이놈의 지집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어? 안 돼? 그놈이 그러자고 그러디? 맨정신에 한 말은 아니고 술에 엄청 취해서 혼자 하는 말 들었어. 이거 사. 정신 똑바로 차려. 네가 그놈한테 그렇게 홀라당 넘어가버리면 네 오빠는 어떡하라고? 그게 네 마음 약하게 만들어서 콩밥 안 먹으려는 수작인지 그걸 왜 몰라? 아니야. 그런 건 아니야. 아니긴 뭐가 아니야. 그렇게 비참하게 사람을 차버릴 때는 언제고. 이제 와서 뭐 같이 어디 멀리 떠나자고? 아니 무슨 소리야? 누가 멀리 간다는 거야? 너 행여 그놈한테 넘어갈 거면은 그날로 호적에서 팔 테니까 그런 줄 알아. 엄마. 한번 이혼했으면 됐지. 이혼이 뭐 애들 장난이라니? 나와서 밥이나 먹어. 한서방 때문에 그래? 둘이 어디 멀리 나가서 살지? 한서방이 그런 말을 했어? 우리 세빈이한테 아직 미련이 있다는 건가? 한서방, 날쌔, 나 좀 만날 수 있나? 아저씨. 너 누구니? 우리 아빠 좀 찾아주세요. 너네 아빠가 누군데? 예. 파출소라고요? 아빠! 딸기야! 진짜 찾았네? 감사합니다. 왜 여기 있어? 아빠 보고 싶어서 찾아달라고 했어요. 엄마한테 말을 하고 나온 거야? 엄마한테 말하면 못 가게 해요. 난 아빠도 보고 싶고 할머니도 보고 싶고 언니도 보고 싶은데 집에 가면 안 돼요? 아니야 돼. 되고 말고. 가자. 으차. 감사합니다. 예. 아이고, 딸기 왔어. 할머니. 아이고, 내 새끼 왔구나. 딸기야, 언니도 있어. 언니. 너 그새 예뻐졌다. 근데 어쩐 일로 애를 데려왔어? 이 녀석이 절 찾아냈어요? 찾아내요? 너 목말랐구나? 응, 조금. 언니 안 보고 싶었어? 많이 보고 싶었어. 진짜? 응, 언니도 딸기 많이 보고 싶었어? 그럼, 언니가 딸기 주려고 풍선으로 기린도 만들어놨는데? 우와! 야, 너 조그만 게 있다가 없으니까 얼마나 허전한 줄 알아?
애미한테 연락은 했어? 예. 아이고, 이 조그만 게 어떻게 파출소 가서 사람 찾을 줄은 알았대. 우리 딸기가 똑똑하잖아요. 아이고, 그나저나 애미 애 잃어버린 줄 알고 애가 탔겠네. 순영아, 이것 좀 마셔. 그래도 찾았으니 얼마나 다행이야. 어떻게 지 아빠를 찾을 생각을 다 했을까?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그랬겠어. 딸기가 아빠 없이 자라서 새 아빠 생기고 많이 좋아했잖아. 솔직히 애한테 정말 못할 짓이다. 어디 가려고? 애 데리고 와야지. 거기서 좀 데리고 있다가 어련히 데려다 줄까 봐 그래. 아니야, 자꾸 이러면 안 돼. 이렇게 정을 못 대면 안 돼. 어차피 그 집에서 살 것도 아닌데 딸기만 더 힘들어져. 그냥 좀 놔두지. 사람이 정 깨는 게 얼마나 힘든데. 제가 늦었습니다. 아니야, 나도 금방 왔어. 묻고 싶은 게 있어서 만나자고 했어. 예. 내가 세준이 아비로서, 그리고 한때 한서방 장인으로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묻고 싶어. 우리 세준이 정말 사고였나?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잘못된 건 하죠. 네, 그건 하늘에 대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. 그래, 그걸 묻고 싶었어. 자네도 우리 세준이 만나봐서 알 거 아닌가. 그 녀석 법 없이도 살 놈이었어. 자네만 아니었더라면은 지금쯤 얼마나 행복하게 살까 생각하면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, 아버님. 무슨 벌이든 다 받겠습니다. 이런 악연만 아니었더라면은 우리 세빈이 그렇게 자네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말릴 이유도 없을 텐데. 혹시 우리 세빈이한테 아직도 미련이 있는 건가? 그렇게 자네한테 못할 짓을 많이 했는데도?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요. 그 문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엄마, 딸기는? 지금 할머니랑 아빠랑 주방에서 간식 먹고 있어요. 그래, 별일은 없지? 집에 살던 식구가 둘이나 빠져나갔는데 어떻게 별일이 없겠어요. 할머니는 식사도 잘 못하세요. 아빠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. 내가 주란이한테 제일 미안해. 약속 못 지켜서. 나 딸기 데리고 가야겠다. 애미야. 안녕하셨어요? 아이고. 어서 일로 앉아. 아니, 며칠 만에 보는데 몇 달 만에 보는 거 같구나. 어머니, 저 딸기 데리러 왔어요. 애 데리고 갈게요. 딸기야, 가자. 아니, 뭐가 그렇게 급해. 이왕에 왔는데 앉아서 얘기도 좀 하고 그러고 가지. 자꾸 그럼 애가 힘들어져서 안 돼요. 딸기야, 어서 일어서. 엄마, 우리 조금만 더 있다가 가자.
안 돼. 엄마. 엄마. 꼭 이래야 돼? 여기가 못 올 때야? 당신하고 딸기가 며칠 전까지 살던 집이잖아. 며칠 전까지 살았어도 이제 이자야 할 집이잖아요. 애가 찾아갔으면 저한테 돌려보내야지. 이렇게 데려오면 어떡해요? 당신 왜 이래? 우리 헤어진 거 장난 아니잖아요. 그렇게 피눈물 나게 헤어졌으면 그만 그걸로 끝내요. 애도 나도 힘들게 하지 말고요. 예미야.